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매매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용산 등 이 강세 지역에서도 1억 원 가까이 하락한 거래가 나타났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난달 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6억 6,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석 달 전보다 3천만 원 더 떨어진 가격입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9월보다 9천만 원 하락한 28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뜸해지면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면 또 가격도 또 조금씩 또 움직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매수 심리는 더 빠져있는 상태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0.08% 떨어지며 올 들어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9월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중단되고 고금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11월 거래는 더욱 위축된 상황. 집값이 본격적으로 2차 조정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급등도 급락도 없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거래 감소, 가격 약세, 약보합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여전한 데다 공급 부족에 대한 심리가 여전히 큰 만큼 지난해만큼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